어떤 북한을 뭐 찬양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북한의 체제를 굉장히 원시적이고 봉건적이고 정말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 중에서 국가라고 말을 하기도 애매한 북한을 신앙촌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이꼴 신앙촌. 신앙촌이 뭔지 아나요? 혹은 사이비 종교 집단. 종교 집단이 사이비가 있고 사이비 아닌 것이 있는지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종교 집단과 국가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북한. 정식 명칭은 조선입니다만 조선이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개인적인 호불호일 뿐이고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에 북한과 조선이라 그러죠. 조선 자기네들의 이름이 이제 조선이니까 조선과 러시아 간의 어떤 이번 협정이 가진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요걸 좀 찬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이 한국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큽니다. 지난 한국의 역사가 북한을 빼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죠. 한국의 역사 자체가 한국 역사의 모든 중요한 변곡점은 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정은 한국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나.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조약, 협약 혹은 협정 이 내용을 좀 천천히 좀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전문은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들도 같이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협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협정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4,800만 명 한국인 중에서 단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뭐 제라도 하는 거예요. 북로 협정에 대해서 한국 제가 뭐 한국 언론 뭐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뉴스나 방송을 제가 뭐 거의 보지 않습니다. 거의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전혀 보질 않습니다. 전혀 단 1초도 안 봐요. 솔직히 어쩌다 보면 이제 뭐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옷 갈아입는 사이에 뉴스가 나오면은 그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지만은 그런 경우 외에는 한국의 뉴스나 언론이나 신문에서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북러 협정 혹은 북러 조약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쭉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북러 협정은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EU 북러 조약은 구속력이 없는 뭐다, 뭐 혹은 뭐 대러시아 외교 실패, 혹은 진정한 힘은 중국에 있다. 하여튼 전혀 이번 이 조약에서 의미하는 바, 조약의 의미 이게 전혀 읽고 있는 언론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북러 협정 체결에 심각히 우려할 동향 국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국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말든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큰 상관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또뭐 미군 태세를 평가할 것이다. 한국도 뭐 핵무장을 시키겠다, 어쩌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딱히 이번 협정 내용하고는 별 의미가 상관이 없는 내용 같아요. 이번 협정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국 대신 러시아와 통일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북한이 왜 한국 대신 러시아와 통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통일한 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점들을 이제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생각해 보려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생각을 같이 해 봐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물, 가장 큰 결과, 가장 큰 부수 효과가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와 조선, 조르라고 할까요? 조르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24일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국제 정치 질서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이번에 조르 협약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렇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가장 큰 사건인지 그걸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제가 이미 중국의 경제성장,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라고 여러 차례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거죠.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미국이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달러의 지위가 불안정해지,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고,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죠. 중국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고, 중국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중국의 외곽을 먼저 정비한 거죠. 외곽 정비. 외곽을 정비하려고 하니까 외곽이 누가 있느냐 하니까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이 있고, 그리고 또 벨러루시라 그러나요? 벨러루시. 벨러루시는 백러시아라는 뜻이에요. 벨러루시. 왜 백러시아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고, 그다음에 조지아가 있고, 그죠?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외곽 정비인데, 크게 보면은 이제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외곽을 정비를 해야 되고, 중국의 외곽을 정비하고, 중국의 외곽이 누가 있느냐 하니까 러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를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 통제하려고 하니까 러시아의 외곽을 먼저 정리하고, 러시아의 외곽이 누가 있느냐 하니까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다 컬러 레볼루션. 그리고 요게 아르메니아까지 이어지는 이 국가들이 다 전부 다 컬러 레볼루션. 컬러 레볼루션은 뭐냐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CIA에 의한 정부 정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거죠. 지금 조지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지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CIA라든가 미국 국무부, State of Department가 러시아 외곽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 이제 외곽을 준비하는 겁니다.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통제해야 되고, 러시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있는 외곽에 있는 국가들, 과거 소련 연방, 과거 소련 연방 국가들을 통제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성공적으로 통제한 데가 폴란드죠. 폴란드가 있고, 그 외에 슬로바키아도 있고, 그리고 루마니아도 있고, 이런 나라들은 다 통제를 다잘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끌고 왔죠.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끌고 오지 못한 나라들, 이 나라들, 우즈벡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조지아라든가 체첸도 있죠. 체첸에서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조지아에서 왜 지금 어떤 전국 불안이 일어나고 있는지, 카자흐스탄에 왜 쿠데타가 2019년, 2021년인가요? 카자흐스탄의 쿠데타가 왜 시도되었다가 실패했는지, 벨라루시에 2020년에 왜 쿠데타 시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CIA의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추수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제가 무슨 뭐 국제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추수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CIA 작품인데, 그 CIA의 작품 중에 이제 이러한 국가들 중에 하나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어떤 컬러 레볼루션, 쿠데타 있었죠. 쿠데타 있었고, 쿠데타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이용을 해서 이걸 EEJ라고 그러죠. EEJ. 똑같은 슬라브 민족입니다. 똑같은 슬라브 민족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슬라브 민족인 러시아를 치는 거죠. 그게 2022년 6월의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사건들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다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2022년 2월에 2월 24일, 24일 러시아가 뜬금없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침공한 것이 아니라 다 그전에 침공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진격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다 일반 쭉 진행돼 왔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합시다. 전쟁은 아니에요. 사실 전쟁은 아니고 그냥 전쟁은 아닙니다. 전쟁과 군사 작전은 달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은 군사 작전이지 전쟁은 아니죠. 어쨌거나 편의상 그 전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저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미국과 EU 주력이 되고, 그리고 옆에서 좀 거들어주는 게 일본하고 한국. 한국도 좀 거들고 있죠. 등등이 거들고 있어요. 거들어서 얘네들하고 이제 러시아 간의 맞짱을 뜬 상황이 됐는데, 그러고 난 뒤에 2년이 지난 지금, 원래는 이 연합 세력이 러시아를 다 때려 부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분할하는 거죠. 5개 국가로 분할하고. 5개로 분할을 해서 각각을 통치하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많죠.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보통 표현해요. 디바이드 앤 컨커. 요렇게 작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작전을 세워서 일을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수십조, 수백조를 투입을 해서 유럽의 최강 군대를 만드는 게 우크라이나 군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유럽의 최강이에요. 유럽에 있는 다른 모든 국가들의 군대를 다 합쳐도 우크라이나 하나에 못 따라올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쌓았죠. 8년 동안, 2014년부터 2022년 동안. 그렇게 쌓아 만든 이유가 러시아를 치기 위한 거였는데, 그래서 러시아를 친 거죠. 쳤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러시아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뜻하지 않게 러시아 승리로 귀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건데, 스텝이 꼬이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우려할 만한 사건이 터진 거죠. 그 터진 사건이 뭐냐니까 조류협약입니다. 요게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지난 과거를 보고 현재 기준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된다고 전쟁이 터지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2월 24일 전에, 2월 23일 날 요렇게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이런 말 했다는 게안 믿기겠습니다만은 2월 23일 날한 얘기. 안 믿길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2월 23일 경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빠진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큰 수혜자 될 거라는 거는 1년 전에 제가 얘기한 거고, 2년 전이 아니라. 그리고 러시아와 통일 수준의 협약을 할 거라는 것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러시아와 세계,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이게 세 국가가 하나의 경제 체제를 구성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 아예 러시아와 통일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어쨌거나 요 일련의 사건들, 요렇게 진행된 것들은 제가 이미 2022년 2월 23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진격하기 하루 전날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걸 얘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번 조르 협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요걸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르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조르 협약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사실상 연방제는 사실상 조선과 러시아 간 연방을 구성하는 거예요. 연방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람의 이동 자유로운 이 필요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죠.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화폐와 금융 시스템을 통일해 화폐와 금융 시스템을 통일하고 그렇죠? 세 번째는 각종 표준을 통일 표준 규격 요게 이 세 가지가 연방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나라는 인치를 쓰고 다른 나라는 센티를 쓴다. 그러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인치를 쓰면 인치로 통일하고 센티를 쓰면 센티로 통일해야 되겠죠. 화폐와 금융 시스템도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도 개별 국가는 어떤 재정 정책을 펼치는데 다 제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한 어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상호 조율 여기에 반드시 필요하고 화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런 환율 시장의 환율을 맡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도 결정을 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잖아. 미국 달러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텍사스 주에서는 못 쓴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달러를 텍사스에서 쓰든 워싱턴 주에서 쓰든 뉴욕 주에서 쓰든 다 똑같은 달러를 쓰고 있죠. 그래서 화폐와 금융 시스템 통일하고 그다음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방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데 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여기 조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찬찬히 이걸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 곳이 앞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부수적인 영향, 가장 큰 영향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일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이걸 따로 떼서 한 번씩 정리를 보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 각각에 미치는 영향인데 일단 중국부터 먼저 길어보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최대 경사입니다. 경사. 표준 관리가 필요할 정도의 경사예요. 중국 뭐 북러 협정을 두고 중국이 삐져가지고 뭐라고 할 것이다, 뭐라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 있는데 북러 협정에 자동 군사 개입을 못 넣은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둥둥 헛소리만 하고 있죠. 자동 군사 개입 들어가 있습니다. 편상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하여튼 냉전 시대 합의를 부활했다 어쨌다 지금 사실상 냉전 시대가 이미 부활한 지가 언젠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이미 냉전은 부활을 했어요. 냉전이 언제 부활했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하죠. 지금 이번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러 조약 두고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준수를 해라 촉구하고 있다. 이것도 다 헛소리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전부 다 헛소리들. 만약에 유엔 총장이 러시아가 유엔 제재 준수를 촉구를 한다면은 유엔의 결의 없이 일방적인 제재도 유엔 헌장을 위배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 유엔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북한이나 러시아를 제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 유엔 결의 유엔 헌장을 위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유엔 총장이 한마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그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국가는 유엔의 어떤 유엔 헌장을 준수해야 되고 러시아는 헌장을 준수해야 되고 미국이나 EU는 안 지키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또 지체 없는 군사 원조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이 있고 부산일보 위에는 편상국인가 뭔가는 자동 군사 개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전부 다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태세를 다시 한번 어떻게 본다 어쩐다 하는데 이것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어쨌다 등등 하는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글쎄요. 하여튼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어떤 푸틴은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푸틴 자체는
법률 전문가이고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법이 유엔 헌장이나 유엔의 제재 어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어길 사람은 아니에요. 푸틴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하죠. 푸틴은 인류 역사에서 최고로 위대한 정치 지도자 5명을 뽑는다면 그중에 한 명으로 반드시 들어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중국 입장에서 최대 경사다. 왜 최대 경사냐니까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로 조약에 이르는 이 일련의 단계가 가장 시발점이 뭐냐? 시발점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시발점입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단계를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조로 조약까지 왔단 말이에요. 조로 조약이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조로 조약은 이거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최대 경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의도를 생각해보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이세 가지 이세 국가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와 한국에 있는 7개의 미군 기지 8개인가요? 합쳐서 얘네들의 역할이 뭐냐니까 대중 봉쇄 유사시에 유사시 대만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이세 나라에 있는 군인들과 물자들을 바로 투입을 한다거나. 이게 목표였죠, 그죠? 미국과 한국, 일본, 이세 나라 간의 한미일 공조라고 하잖아. 한미일 대중 공조 태세, 공조정, 대중 봉쇄잖아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뭐냐니까 중국 대신 러시아와 북한이 몸빵해 주는 거죠. 와, 몸빵이 몸빵이라 북한이 중국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담장이라고 해야 되나? 담장. 그죠? 담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조로조약입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러니까 한미일 대중공조. 이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알뜰르 비행장이라고 있어요. 대정읍에. 거기에서 미군 기지가 있다고들 하던데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한국과 일본과 미국 이세 나라가 중국에 대응해서 뭐 사드라든가 사드 시스템 대구가 어딘가 경북 어디에 한국이 들어 있는 사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 혹은 중국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향해서 날아갈 때 그것을 중간에 요격하기 위한 시설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이 뭐 맞는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어쨌거나 한미일 대중공조 대중봉쇄 요걸 완벽하게 해체하는 것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번에 군사협약 조로조약입니다. 조로조약이고 협정이라고 그럴까요? 협정 그러니까. 대중봉쇄를 해체한, 봉쇄를 무효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 경사밖에 없죠. 최대 경사.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북한에 대한 전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니까 중국은 러시아, 미국이나 EU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하듯이 중국을 향해서 경제 제재를 할때 그걸 대응할 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는 나라죠. 그렇죠? 지금으로선 중국은 아직 입장에서는 현재의 국제 무역 질서 실크로드죠. 그러니까 중국의 신실크로드. 비아라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전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처럼 전면 지원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비아라이 프로젝트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중국 자체가 그야말로 국제 정세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자유무역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는 중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어요. 와 중국은 자유무역 무역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이 자유무역.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자동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자유무역이 되죠. A가 B이고 B가 C이면 A는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북한과의 자유무역 체계를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 대상자, 그러니까 경제 어떤 중국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 내에 북한이 들어오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지금 북한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원을 깔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 경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조로 조약을 두고 협약을 두고 뭐 조선과 러시아 간의 협약을 두고 중국이 삐졌다, 화났다, 어쨌다 하는 것들은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 입장은 어떻냐? 미국 입장. 미국 입장은 정말 이건 뭐 날벼락입니다. 날벼락 맞은 거예요. 왜냐니까 사실상 미국한테는 지금의 러시아가 들어갈 기회, 러시아가 누릴 그런 행복한 순간이 있었죠. 2019년도에 기회가 있었잖아요. 2019년도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렸죠. 볼턴이라는 사람이 나죠. 볼턴하고 폼페이오, 마이클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날려버렸어요. 기회를 뻥 차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이 친구들이 날려버렸으니까 날벼락이 된 겁니다. 왜 날벼락이 됐냐니까 현재 군사력 자체가 지금 현재입니다. 2024년 지금 6월 현재 군사력 순위. 제 생각이 아니라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저명한, 매우 저명한 언론 기관에서 판단하기를 러시아가 1위, 그리고 중국을 3위로 판단하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2위, 그리고 미국이 3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군사력 1위인 국가와 북한이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방을 구성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피곤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지금 원래 한미일 공조가 이게 대중 봉쇄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북한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국 입장에서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재앙이자 날벼락. 이게 미국 입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이번에 날벼락을 맞았다, 재앙을 냈다, 그야말로 2019년에 있던 우리나라 한국이 만들어줬던 그 기회를 자기들이 사서 날려버렸던 것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반성하는 것 외에는 어떤 보도도 다 쓸데없는 헛소리고 개소리고, 그야말로 뉴욕타임즈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다 하나도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EU 입장에서, EU도 방금 보면은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 제재를 위반했다. 그죠? 그럼 유엔의 무슨 말이냐니까, 유엔의 규칙, 유엔의 헌장이라든가 헌장을 위반했다는 거죠. 근데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은 EU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EU가 독자적으로 유엔 결의 없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위반. 그죠? 자기가 위반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위반하는 것은 그거는 불륜이라는 것밖에 얘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러시아가 유엔 제재, 그러니까 유엔의 어떤 협약을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는 거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러시아가 할 말은 간단하죠. 그럼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유엔 훈장을 준수하자. 훈장을 준수하자. 러시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미국과 EU가 유엔 러시아의 가한 경제 제재를 모두 다 취소하고 그리고 위약금도 물어야 돼. 수백조 혹은 수천조의 위약금을 러시아에 물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EU는 이미 망한 나라예요. EU는 이미 망한 연합. 망한 연합. 이미 망한 연합이고 미래가 없어요. 그죠? 미래가 증발한 땅. 앞으로는 농업 국가로 그냥 대충 먹고 사는 나라들. 프랑스, 독일, 영국. 지금 이미 2024년 6월 현재 기준으로도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현재 시점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한국보다 못 삽니다. 안 믿기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못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존재 가치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2022년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미 말했어요. 말했던 내 그냥 그대로 현실화됐을 뿐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입장을 볼까요? 일본도 이번에 보니까 뭐 방방거리고 있는데 일본도 존재가치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가치가 이미 사라진 나라예요. 왜 그러냐니까 한국, 대만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의해서도 러시아보다도 또 못 사는 나라. 러시아의 1인당 PPP보다도 지금 2024년 6월 현재 러시아 1인당 PPP 퍼처싱 파워 페리트 말하는 겁니다. 실질 구매를 기준으로 경제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보다도 낮은 나라. 한국보다는 2020년도에 이미 한국보다 낮아졌고 대만보다는 2021년도에 낮아졌고 2023년도에는 러시아보다 낮아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존재가치가 없죠. 왜냐니까 일본의 존재가치는 경제력 하나밖에 없는데 국제정치에서 일본이 행사할 수 있는 뭐 힘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경제력밖에 없는데 그 경제력도 이미 사라져버린 나라죠. 일본이 이렇게 망가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입장에. 자, 한국 입장인데 한국은 어떨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그리고 이번 러시아 입장도 한번 먼저 해볼까요? 러시아도 입장에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니까 러시아는 사람들이 안 믿는데 잘 모르고 있는데 법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 지키는 국가. 특히 국제법을. 특히 국제 국내법도 물론이거니와 국제법을 가장 잘 지키는 국가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유엔 헌장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 유엔 헌장을 가장 잘 준수하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거나 유엔 제재,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거잖아요. 위반인데 그러면은 저 러시아와 조선간 국가간 협정과 그리고 유엔 제재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선하느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전례가 없단 말이죠. 전례가 없으니까 유엔 제재상으로는 의하면은 북한에는 어떤 기름이 연간 50만 톤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정제유는 50만 톤, 비정제유는 400만 톤 이미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기름을 북한에다 판매할 수가 없죠. 없는데 그게 유엔 제재인데 그런데 국가 간 협정 내용은 자유로운 협정이란 말이에요. 자유무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원칙 중에서 어떤 걸 우선해야 되느냐는 거죠. 요걸 두고 아마 지금쯤 러시아가 머리가 좀 아프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요걸 두고 뭔가 해답을 도출할 겁니다. 답을 도출할 것이고. 그리고 선셋
시라는 게 있어요. 선셋 룰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뭐냐니까 유엔 제재를 지금은 무한정이에요. 이게 무한정인데 무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기마다 갱신을 하잖아요. 갱신하고 만약 갱신하지 않으면은 선셋 해가 지듯이 제재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요걸 지금 러시아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미국은 반대를 하죠.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내용 항목인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러시아 입장에서 이런 거는 좀 부연적인 거고 북한과 과연 연방 사실상 북한을 러시아 연방에 편입한 거잖아요. 연방에 편입한 건데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뭐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뭐 대포 포탄을 제공한다. 포탄 좀 받으려고 러시아 연방에 북한을 넣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 그건 무슨 뭐 껌값 벌기 위해서 뭘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러시아 연방에 북한을 편입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첫째는 북핵을 러시아가 제어. 통제할 수단 방법을 강구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러시아는 지금 극동지방의 발전을 지금 도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모스크바에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연해주 쪽으로 니들 가게 되면은 1인당 땅 10만 평씩 줄게. 1만 에이크니까 10만 평쯤 되나요? 공짜로 10만 평씩 줄 테니까 극동지방으로 가라, 연해주로 가라,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고 하바로보스크로 가라 그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스크바에 있는 애들이 안 온다, 안 간단 말이죠, 블라디보스톡으로. 더군다나 러시아는 지금 심각한 노동력 부족입니다. 노동력 부족, 완전 고용 상태예요 지금 러시아 경제는. 공장을 돌리려고 하더라도 철야까지 하더라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노동력, 북한은 공장을 돌리려도 공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우수한 노동력도 가져오고, 그리고 극동지방,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연해주로 말하는 겁니다. 연해주의 지금 경제자유도시, 자유도시를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요 안건이 있고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네 번째는 안보죠. 안보. 나토. 지금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데 이것도 웃기는 얘긴데 유럽에 의해서 아틀란틱 대서양을 있는 국가들이 대서양의 어떤 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그를 맺고 있는 일련의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대서양물이 태평양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시아, 한국, 일본도 대서양의 연장이다. 그래서 나토가 이제 한국, 일본에도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죠. 들어온다는 건데 나토의 아시아 진출인데 이걸 차단하는 가장 훌륭한, 가장 우수한, 가장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게 북한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얘기하자 그러면은 러시아도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마는 북한도 엄청난 자원이죠. 자원 국가. 북한의 자원을 경제 발전에 또한 활용, 러시아의 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얻는 것, 러시아가 북한을 편입함으로 해서 얻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얻는 거 뭐냐라고 하는 건데, 북한이 얻는 건 뭘까요? 북한이 러시아, 사실상 러시아와 연방 수준의 조약, 정식 연방은 아니에요. 그냥 연방 수준으로 갑시다. 연방 수준. 북한과 연방 수준의 조약, 연방에 준하는 조약. 연방 수준의 조약을 해서 북한이 얻는 건 뭐냐?
왜 남한 대신 북한, 러시아를 선택했느냐? 남한 대신 러시아를 선택한 이유. 이유. 하나밖에 없죠. 러시아가 훨씬 더잘 살거든. 훨씬 더잘 살고, 더 크고, 그리고 앞날이 창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큰 이유는 브릭스. 브릭스의 편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얻는 거첫 번째는 러시아 수준의 핵국가,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이 침략할 염두를 미국의 침략을 두려워하거나 가슴 졸일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한미 군사 훈련을 거의 매년 하잖아요. 그죠? 팀 스플릿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팀 스플릿 훈련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북한은 비상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잔다 그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뭐, 한국에서 훈련을 하든 말든, 미국 F-35가 군사 분계선 위를 날아오든 말든, 뭐, 그러려니 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니까, 만약에 F-35가 미사일을 고사하고 총알 하나를 한 발이라도 북한을 향해 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엄청난 보복을 할 능력을 북한이 가질 수가 있죠. 그것이 핵무장 국가이고, 두 번째는 브릭스 편입과 경제, 플러스 경제 발전. 브릭스 왜 편입되느냐니까, 북한은 스스로 지금 브릭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브릭스에 들어갈 수 없는데, 브릭스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브릭스는 G7보다도 훨씬 더 큰, 현재 브릭스가 브릭스의 경제 규모가 G7보다 훨씬 큽니다. 크고, 경제 규모가 크고, 2023년부터래요. 2023년부터. 2년 이후. 브릭스의 경제력이 G7을 추월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집니다. 앞으로 격차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BR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150개 국가죠. 이 국가 간의 자유무역. 여기에 참여를 할래도 북한은 일단 법적으로 유엔 제재라고 하는 법 태, 족쇄에 의해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북한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여튼 미국 때문에 어쨌거나 못 들어가는 거죠. 아직까지 미국이 힘이 빠졌다 하더라도 호랑이는 호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러시아를 통해서 사실상 브릭스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조약 조문에도 나와 있어요. 조문에도 이미 그 내용이 있습니다. 브릭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북한이 어떤 국제기구라든가 혹은 어떤 이런 브릭스라든가 샹하이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할때 아주 열심히 러시아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약이 16번인가요? 아니구나. 15번인가? 몇 페이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항 몇 조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장 국가도 되고, 브릭스에 편입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토대가 되었고, 그다음 세 번째,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편입되고. 러시아는 이미 세계 4위죠. 일본까지 제쳤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독일 제치고, 그리고 2023년도에 일본 제치고, 그죠? 앞으로는 그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막혀 있는 중국과의 거래,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활성화. 직접적으로는 못하니까. 중국이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죠? 이게 북한이 얻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이 조약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 하나하나를 다 보려고 하는데, 요거 뭐 제가 하나하나씩 다뭐뭐뭐 말씀드리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스페셜 프리 이코노믹 존.
만든다는 게.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요거 좀더 구현할까요? 어차피 뭐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가 간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이 각국의 자유도시를 건설해. 요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북한의 자유도시를 건설하고, 러시아도 러시아의 자유도시를 건설하고, 그죠? 각각의 자유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그 자유도시를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죠? 브릭스가 만약에 150개 국가, BRI에 참여하고 있는 150개 국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무역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방법은 첫 단계, 1단계가 뭐냐니까. 1단계가 각국이 자유도시, 경제자유도시를 건설하고, 그런 다음에 이 자유도시, 경제자유도시를 통해서 무관세, 그리고 통해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그런 다음에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첫 단계가 자유도시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뜬금없이 투어리즘이 들어있는데, 투어리즘이 들어간 이유도 바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 그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뭐 간단하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아마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런 정도, 제가 얘기한 정도의 얘기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저는 뭐 한국이 핵무장, 뭐 북한이 핵무장 하니까 우리도 핵무장 하자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거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니까 이제 한반도 평화는 완전한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달성. 절대 전쟁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 전쟁이 불가능한 장소가 됩니다. 한반도는 향후 전쟁 발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의 남침 위협이 사라지는 거죠. 북한의 남침 위협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과거에도 없었어요. 크게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의 북침 위협도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국의 북한 침략 위험도 사라졌죠. 그러니까 한반도는 이제 전쟁이 발발이 불가능한 장소가 됐으니까, 전쟁 위협이 없는 국가가 된 거죠. 이제 민방위 훈련을 안 해도 되는 국가, 예비군이 없어도 되는 국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전환해도 되는 국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큰 경사, 그러니까 해방 이후 가장 큰 사건. 해방 이후 가장 큰 사건인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는 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했는데, 그럼 경제 측면에서는 어떠느냐라고 하는 거죠. 경제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 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뭐 득이 되지도 않고 손해가 되지도 않고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경제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었잖아요.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수준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망가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한국 경제가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북한이 지금의 한국 수준으로 따라잡는데 10년밖에 안 걸릴 거라는 거죠. 길어야 10년입니다. 빠르면 5년. 빠르면 5년이고 길면 10년. 제가 작년에 그 얘기했었죠. 작년 이맘때 빠르면 5년, 길면 10년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의 미래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아니에요. 이건 다 이제 물 건너 간 겁니다. 이 나라들은 이제 다 내리막이에요. 미국도 내리막입니다. 미국은 아주 급한 내리막을 탈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이미 망가졌고 뭐 한국, 대만은 물론이고 뭐 러시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유럽은 이제 뭐 농촌 국가가 된 거예요. 어떤 산업도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그럼 미래는 어디 있느냐니까 브릭스 있고 BRI에 있고 상하이 SCO 상하이 이걸 뭐라 그러죠? 상하이 커머스 오르가니제이션인가요? 상해 경제 포럼인가? 여기죠. 이 국가들 여기가 앞으로 한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의 미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굳이 러시아나 중국과 한국이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미국은 각을 세워 주길 바라긴 하겠지만은 한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어떨지 그거는 뭐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뭐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더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많이 했고 꼭 얘기 있는 텍스트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앞으로 브릭스 국가들이 다 그러니까 브릭스와 BRI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다 이런 종류 요것과 비슷한 종류의 군사적인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서로 조약을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봐두는가. 한국도 앞으로 브릭스에 참여하는 150개 국가들과 이런 조약을 맺게 될 텐데 미리 한번 봐두는 것도 뭐